좋은데. 이 필드 나가면은 한 번씩 약간 찍혀 맞는? 박혀 맞는? 네, 한 번씩 약간 이런 게 나와요.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.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가파르게 찍혀 맞아서 막 개웅 날 때도 있고. 아. 아이언 같은 경우는 뻥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. 아, 뭔지 알겠다. 봤어요. 네. 몇 번 본 거 같아. 다운스윙에서도 내 몸하고 팔의 간격이 조금 좁아져.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런 게 나와요. 맞아 맞아. 그러면 한번 채 잡고 있어 보세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잡을 건데 네. 내가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. 그러면은 나한테 딸려오지 않게 한번 버티면서 회전을 해볼게요. 자, 백스윙 갔다가 자, 저한테 딸려오면 안 돼요. 딸려오면 안 돼! 나한테 딸려오면 안 돼! 지금 보면은 약간 어깨로 이렇게 힘을 쓰거든요. 근데 나한테 안 딸려오려면은 약간 그 여기 등이 있죠. 등이 약간 뒤로 가는 힘을 써야지 여기 공간이 이렇게 딱 나와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번엔 좀 세게 갈 거예요. 자, 자, 딸려오면 안 돼! 그치? 어깨 내리고 등으로. 오케이, 그쵸? 그러니까 이 발하고 등의 움직임으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팔로 당기면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. 두 번째는 좀 하체에 힘이 들어가네. 그쵸. 내가 세게 매달렸으니까. 확인해볼까? 조금 아직은 약간 어깨의 느낌이 있는데 더 등이, 코어가 약간 납작해지는 힘으로 등이 뒤로 간다 생각으로. 오케이, 좋아요. 약간 목이 떨어지면서 어깨가 좀 올라오죠? 좀 덜하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여기서 지금 살짝 이렇게 되는 거잖아, 이렇게. 팔이 약간 당겨지면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오른발이 미는 힘과 이 코어가 약간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지. 등이 살짝 나오면서 코어가 납작해지면서 약간 이 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몸에 여기 공간이 생겨, 이렇게. 팔로 잡는 게 아니고. 백스윙 하고 다운스윙 할 때 어떻게 해? 봐봐. 지금 이렇게 바로 돌렸지, 몸을. 그러면은 몸을 돌면서 클럽을 이제 공 쪽으로 바로 끌고 오게 된다고.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우측 공간을 넓히는 거잖아, 여기를. 그래서 공간을 제대로 넓힌 상태를 만들어주고 쳐야 돼. 그러려면은 이렇게 백스윙 딱 하고 이 지금 등 돌아선 상태 있지. 여기서 중심이동이 가야 돼. 이 상태로. 이 상태로? 돌려고 하지 말고. 돌려고 하지 말고 왼발 엄지만 살짝 밟는. 그치. 이런 느낌으로?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쳐야 돼.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중심이동하고 그 다음에 쳐야 돼. 그럼 약간 다운스윙 궤도가 살짝 플랫하네, 내려올 때? 그치, 낮아지지. 이 상태로 한번 쳐. 오케이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운스윙 출발할 때 그냥 바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? 근데 이 뒷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간을 만들어서 중심이동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쳐야 돼. 그래야지 팔을 안 당겨. 안 떨궈도 돼. 그냥 요 상태에서 엄지만 살짝 밟아. 그렇지, 이게 끝이야. 그 다음에 쳐. 엄지를 밟아 놔야 회전이 되거든, 그 다음에.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.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약간 이게 그 팔로 확 이렇게 해서 엎어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 레슨할 때 좋아.